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우윤재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 텃밭에 왔거든요. 텃밭에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고추를 심었어요. 이렇게. 요거는 청양고추. 요거는 안 매운 고추. 옆에는 말뚝을 미리 그냥 박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청양고추. 안 매운 고추는 좀큰것 같고, 이파리 진하고, 잎이 좀 넓고, 청양고추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적은 것 같은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 말뚝은 이렇게 다 비늘셔서 이렇게 박아놓고요. 여기는 감자, 여기는 한 줄은 감자고, 가운데는 고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모종을 또 사왔는데, 요거는, 뭐라고 했더라? 뭐, 양배추? 요거는, 비트? 비트 아니고, 뭐라 했는데? 브로콜리? 브로콜리. 요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모종 샀어요. 이거는 곰치예요. 곰치는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곰치는 이렇게. 이거는 하나에 2,000원씩 하더라고요, 모종이. 곰치는. 그래서 이렇게 3개 샀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밥고랑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이거는 안 매운 고추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땅이 좁아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상추는 심고, 여기는 적상추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는 얼갈이 배추 뿌렸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여기는 열무거든요. 열무는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네요. 열무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적상추. 이렇게 쪽을 쫙 상추를 이렇게 쫙 심었고요. 여기는 여기도 토마토.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밭두더 위쪽으로는요. 이렇게 오이를 심어놨어요. 오이는 올해 처음 심는 거거든요. 이렇게 심고, 근데 이거 모종 심어놓고 나서 날이 추워서 이건 가지거든요. 가지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온이 아침에는 좀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는 아직 안 샀어요. 죽을까봐.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뿌려놓은 건데, 이거는 열무 뿌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밭이 모자라서 이쪽에 밖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또더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모자라갖고 한 칸을 더 늘렸어요. 이게 방은 안에 쳐 있고 안으로 쳐놓고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청경채인데요. 적 청경채예요. 이건 쌈으로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가 6개가 1,000원이에요, 모종이. 그래서 이렇게 6개 샀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1,000원. 3뿌리. 이거만 비싸. 이거는 곰치. 이거만 비싸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삼채거든요. 요거는 여기 모판에 두 뿌리씩 나 있는데 여기 하나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3개 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양배추래요. 1,000원이 1,000원 4개 이렇게 4개 모종 샀고요. 요거는 이것도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건 알 조그만 알로 맺히는 양배추래요. 조그만 알 알맹이 알맹이로 맺히는 양배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심어보고 요것도 처음 해보고 요것도 처음 심어보고 작년에 고추랑 뭐 이거 심어봤는데 이제 엊그저께 명이 모종 사다 심은 거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 시들시들하다니 일어났네요. 이거는 이제 잘 견디고 살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이제 쌈으로 먹으려고 아니면은 장아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요. 아, 요 끝에는 오이. 오이는 왜 이쪽 끝에다 심었냐면요. 요거 이게 넝쿨하고 올라가라고 여기 지지대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울타리 가해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여기 울타리 친대 옆에는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두더지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놨어요. 그다음에 텃밭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텃밭 옆에 여기 무슨 큰 나무가 있는데 꽃이 엄청 예뻐요. 근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얀 꽃이 폈는데 너무 이쁘네요. 오, 여기 새들 날아간다. 저 무슨 새들일까? 참새인가? 여긴요, 꿩도 날아다니고요, 참새도 날아다니고요. 그래요. 여기는 어쨌든 공기는 좋아요. 아주 공기는 최고 좋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이제 한번 모종 산 거를 한번 심어 볼게요.